지금부터는 JTBC가 단독으로 보도해드리고 있는 다단계 주가조작단 소식입니다. 주가조작에는 1,500명에 달하는 투자자들이 몰렸습니다. 그래서 더 조작도 커졌고 피해도 더 커졌습니다. 이렇게 주가조작이 커진 데는 이른바 알만한 사람, 즉 유명 연예인이나 재계에 이름 있는 사람들의 역할이 컸던 것으로 보입니다. 대표적으로 임창정 씨는 자신도 피해자라고 주장하지만 당연히 그 친구들이 하는, 그 팀들이 하는 룰인가 보다라고 생각하고 저는 주식을 모르니 그렇게 다 해줬어요. 저희가 추가로 확보한 영상을 보면 임 씨는 아무래도 단순 투자자 같지는 않습니다. 주가 조작 총책인 라씨 일당을 아예 종교라고 했고 할렐루야도 나왔습니다. 서유정 기자입니다. 지난해 말 주가조작단 지주사인 골프회사가 연 투자자 모임입니다. 가수 임창정 씨가 마이크를 잡고 투자자 앞에 나섭니다. 근데 X됐다 돈을 맡겨. 이게 종교야. 어? 너 잘하고 있어. 왜냐면 내 돈을 가져가 맞아요 맞아요. 임 씨가 종교와 같다며 치켜세운 인물은 이번 주가 조작 총책으로 지목된 라덕연 투자자문사 대표. 임 씨는 수익률을 안 올려주면 해산시키겠다고도 합니다. 너 다음 달 말까지 한 달 딱 줄 거야. 수익률 원하는 만큼 안 주면 이거 다 내가 다 해산시킬 거야. 맞아요, 맞아요. 임 씨가 투자를 적극 권유한 걸로 보이는 이 모임엔 투자한 걸로 알려진 가수 박혜경 씨도 참석해 노래를 불렀습니다. 믿니 알아! 종교가 이렇게 탄생. 맞아 안 맞아? 임 씨가 단순 투자를 넘어 주가 조작단과 함께 사업을 벌인 정황도 포착됐습니다. 임 씨가 라 대표와 함께 투자해 세운 한 엔터테인먼트 회사입니다. 이 회사 등기부 등본엔 임 씨 부인과 주가 조작단 관계자들이 사내이사로 등재돼 있습니다. 취재진은 임 씨가 이들에게 수수료 지급 방식을 직접 제안했다는 증언도 확보했습니다. 주가조작단 핵심 관계자는 임 씨가 직접 와서 소속 연예인 출연료로 정산하면 추후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어 저작 인접권 등으로 정산을 받는 게 좋겠다고 설명했다고 밝혔습니다. 임 씨 측은 당시 모임 분위기를 위해 일부 오해될 만한 발언을 한 건 사실이지만 투자를 부추기진 않았다며 수수료 정산을 제안했다는 것도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습니다. 지난해 주가 조작 세력이 운영하는 회사로 소속을 옮긴 박혜경 씨는 소속사를 옮기면서 그 조건으로 해당 모임에 참석했다고 밝혔습니다. JTBC 서유정입니다.